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설 연휴 동안 바다도 꾸준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요일인 오늘도 전반적으로 해왕 나쁘지 않겠는데요. 다만 모슬포에서는 다소 높은 파고에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고요.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바다 상황 CCTV로 알아보시죠. 먼저 모슬포 조위관측소입니다. 화면상 잘 느껴지진 않지만 파고는 1.3m, 바람은 초속 10m 내외가 예상되는데요. 연안에서 멀어질수록 해왕은 더욱 거칠어지겠습니다. 안전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위관측소입니다. 오늘 인천의 바다는 전해상을 통틀어 가장 안정적이겠습니다. 파고 0.1m 안팎으로 고요하겠고요. 바람도 가볍게 불어오겠습니다. 편안하게 해상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운대 해무 CCTV 보시죠. 마찬가지로 부산에서도 평화로운 바다가 펼쳐지겠습니다. 날도 맑겠고 파고와 바람도 모두 해상활동하기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조석정보입니다. 인천에서는 오전 9시 이후 고조와 저조가 한 번씩 나타나겠습니다. 오후 12시 10분경에 저조가 먼저 나타나겠고요. 약 6시간 뒤인 오후 6시 20분경 고조가 발생하겠습니다. 고조 시 해수면의 높이는 915cm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침수 주의 지역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과 마산, 그리고 제주도 성산포 인근에서 침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시간 미리 확인하셔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류 정보는 성모수도에서 살펴보시죠. 오전 9시 이후 총 3번의 최강 유속이 발생하겠습니다. 그중 유속이 가장 빠른 때는 오후 4시 20분경으로 세기는 3.8노트, 방향은 동북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항행 통보 정보입니다. 서해안 90포항 부근에서 안마 해상풍력 해양조사 및 해양생물조사가 실시됩니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며 항해 및 조업선박은 조사선박에 주의하여 안전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